CCM Love. 안녕하세요. 미주 ANC 온누리교회 AMBC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가요? 일상의 기적이란 그레이하면 우리 눈에 안구를 구입하려면 1억, 눈 두 개를 바꾸려면 2억,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네요.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하니 하루에 860만 원의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데요. 작은 동네 교회의 김종일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묵상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든 활동과 움직임과 일상이 삶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영향은 지구촌 전체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것들을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선사한 선물은 인간들이 모든 행위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쉼 없이 살아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안식과 쉼과 멈춤을 시간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맞추어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의 권리인데, 우리 인간은 멈춤의 자유 대신 쉼 없는 욕망에 매달려 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주권을 마땅히 돌려드리는 멈춤과 정지의 겸손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CCM Love, 오늘도 여러분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요즘 자연은 꽃들로 만발하죠. 꽃 구경 가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시와 그림이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 위에.
촉촉한 어깨 아삭골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내게 부족한 어깨 아삭골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리.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여러분은 지금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ANC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 anconnuri.com에서 AMBC 라디오로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인 AMBC anconnuri.com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MBC 라디오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에서 CCM 러브로 검색하시면 이전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CCM 러브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러브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현악 7중주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느 작곡가든 마찬가지인데 초창기는 선배 음악가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창기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한 실내 악곡을 보면 모차르트나 하이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오늘 소개할 곡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으며 악기 구성도 독특하여 다른 작곡가들에게서도 찾기 어려운 7중주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본격적으로 교향 곡을 작곡하기 전 그의 음악적 분수령을 이루는 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토벤틱한 음악이 나오려고 하는 시기인데 기가 멀기 시작한 지 4, 5년이 지난 시기라고 합니다. 이 곡 이후로 교향곡 1번,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등이 나옵니다. 실내악곡으로 작은 편성이지만 과연 베토벤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스펙트럼이 광대하여 잔잔하고 온화한 평온이 있지만 때때로 폭풍 같은 질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그 베토벤 곡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밝고 따스한 느낌의 색깔이 있는 곡이죠. 실내악으로는 특이하게 전체 6악장으로 구성되었었는데 3악장은 먼저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20번 2악장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현악기와 관악기의 조화가 참 좋은 곡이죠. 베토벤의 현악 7중주 중 3악장 한번 들어볼까요?
심하게 표현할 때는 성경으로 젊게 보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점괘를 보려면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성경이 뭐 짧은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점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혹은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써먹는. 내 생각을 결국은 성경에다 투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금박을 입혀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성경을 읽는 행위는 소통 행위니까 일단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박관념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적용 강박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야 되는. 그 적용 강박증을 좀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왜 읽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한다.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사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부모님한테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겠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틈만 나면 앉아서 얘기하고 혹은 수다 떨고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런 만남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해하게 되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서로 관계 맺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서로 물어보지 않거든요.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엄마랑 길을 갈 때는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제가 길을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횡단보도를 건널 건지 말 건지 5살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지혜롭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엄마가 건너 그러면 건너가면 되죠. 근데 25살이 됐어요. 엄마랑 길을 가는데 엄마 길을 건너갈까? 뭘까? 이러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미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만한 책임이 생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오늘 아침 내가 큐티 못하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매일 아침 뭘 하냐면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이 길 건너가도 돼? 아니면 멈춰야 돼? 그걸 자꾸 반복하는 느낌.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성숙을 못해서 그런 거죠. 성숙을 했다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엄마랑 대화하듯이 계속 이렇게도 대화하고 저렇게도 대화하고 대화를 해왔다면 이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지 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전히 5살짜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건 우리가 성숙의 개념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5장에 사실 그런 성숙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매일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그러고 고지고 때로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게 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겨서 이제 분간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 분별하는 거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는 분별을 못하다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복음을 잘 알고 그러면서부터는 웬만하면 우리가 분간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물론 때때로 물어봐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구체적인 경우들은 그러는 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랜 대화가 이렇게 쌓여서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마랑 하루 얘기, 이틀이 얘기 안 한다고 엄마에 대해서 무식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 적용 강박증을 버리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 읽을 때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 앉혀놓고 차 한잔 놓고 엄마랑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충실대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의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영상 중 발췌한 영상인데요. 성경을 읽는 것은 소통이다. 적용 강박증을 없애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한 번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너희가 내
여러분은 지금 미주 ANC 온누리교회 AMBC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 곡으로는요, 정주연 씨의 항상 기뻐하라 를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쓰여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정주연이 부르는 항상 기뻐하라 들으면서 CCM Love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ANC 온누리교회 AMBC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CCM Love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전인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Yeah.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주, 그로 인해 나는 매일 기뻐하고 기도해,